기억은 늘 미화되기 마련이다. 언젠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 적이 있다. 턱끝까지 차오르던 가쁜 숨, 후텁지근한 공기, 강렬하던 태양, 기분 나쁘게 온몸을 적셔오던 땀. 찍을게. 하나, 둘, 셋. 그런 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자. 사진 속에 나는 뭐가 좋은지. 하나, 둘, 셋. 그저 바보처럼 웃고 있다. 어떤 기억들은 예쁘게 포장해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가끔은 나를 둘러싼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때의 소리, 공기의 냄새, 내게 비추던 빛, 그 온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 금세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때 그날처럼 온전히 되살아나는 그런 기억. 삶의 모든 순간을 간절히 기억하고자 했던 나의 이야기. 서울. 몇 년을 살았지만 좀처럼 친근해지지 않는 곳이다. 문득 처음처럼 언제군에겐 생경하기만 한 곳. 보금자리가 두 군데 있음을 감사해야 할까. 완벽한 하나를 가질 수 없음에 안타까워해야 할까. 이 큰 도시가 내게 주는 것이라곤. 혼자라는 외로움. 이 방의 적막함. 차가운 공기. 아직도 그뿐이다. 주말인 오늘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도 구름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 기온이 30.8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내일은 이 햇살도 내리쬐고 기온도 조금씩 더 오르면서 이번 더위에 고요한 아침을 홀로 맞는 것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설거지는 그 어떤 과제보다도 귀찮은 존재이며 음식물이 이렇게 빨리 상한다는 것도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달은 사실이다.
그렇게 머리를 단발로 자르라던 엄마의 잔소리는 머리카락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After a while, it becomes the only way you can do. Do you still have rooms to call? You come here every day, No. 엄마. Hey, Kong. 오늘 조모임. 못 가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 남친 아직 있어. 응, 알았어. 이젠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독과 자유로운 생활의 모순 사이 그 간극에서 오갈 데를 못 찾아 갈팡질팡하는 것이 요즘의 내 모습이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그저 그런 날들.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 너 내일 시간 돼? 내일? 아니, 별일은 없는데. 왜?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좀 재워달라고. 야, 니네 집 가자. 야, 친구라고 하나 있는 게 너 어쩜 그렇게 청소는 또 언제 하는... 야, 그 거기서 가까워서 그렇다니까. 알았어, 끊어. 한 번쯤 다시 돌아가고픈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굳이 그 순간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저 살아보고픈 흐릿해진 기억의 조각만으론 온전히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누나 뭐 했어?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 먹었어? 어디서? 재야.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바뀌는 걸 느낄 때마다 잠에서 깨고 난다. 그래도 요즘은 꿈인 걸 느끼고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오늘은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언제고 그리워만 했던 그 향기가 난다. 꿈속에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생생하다. 너 요즘 왜 그래? 이 수업도 대체 얼마 만에 오는 거야? 어? 아 뭐 그냥. 너 그러다 진짜 학고 맞는다. 그거 남의 일 아니야. 학고? 그렇지? 얘 왜 이래? 얼 빠진 사람처럼. 아 너 그거 들었어? 혜진 언니 1차 붙었대. 근데 그 언니는 뭐 붙을 줄 알았어. 아 새내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이네. 어떡하냐. 이제 꿈속에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요즘은 가끔 꿈이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깨어있는 순간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달까? 정말 그게 현실은 아닐까? 손을 잡으면 온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어디인가 존재하는 사람처럼. 여행을 했다. 떠나고 싶다. 어디든.
꿈이란 늘 눈물 나도록 현실적인 비현실이어서 가끔은 그 희미한 경계를 지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젠 이게 나의 현실이다. 지저귀